시장에서 말하기 그 당 대표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민심 청취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서울시 편입 관련한 민심을 청취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이 행정구역 리노베이션하는 취지는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가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뜻에 맞춰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 취지에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위원장님 많이 보셨던데 어디? 장을 예, 좀 많이 보셨던데 예. 어떤 것 좀 보셨는지 일단 제가 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와보니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상인분들이 좀 민폐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오셨을 때도 저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몰리고 하면 장사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해서 제가 많이 들렸고요. 그래도 좀 밝게 맞아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뭐
그 이렇게 한번 들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곳에 자주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으로서 우리 상품권의 액수를 두 배로 늘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흡하겠지만 저희가 차분히 그 공약을 설명드리고 여기 계시는 서민분들,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시장 오셔서 민생 어려움이나 물가 어려움 좀 체감하셨는지? 예, 굉장히 액수 하나하나가 비싸고 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더 그 체감이 크실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초반부터 집중했던 것이 물가 문제였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환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깊게 느낍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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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